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일치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9월 23일 멋진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부족한 채널이 이 오디오 쪽에서는 상위권이야, 경제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출퇴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디오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침에 라이브 들으셨던 분들도 오디오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상으로 여기저기 댓글을 보니까 쫄았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쫄지 마. 그 정도 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쫄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쫄냐 하면, 저는 이거를 자라서 뚜껑 법칙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의 자라서 뚜껑. 자, 무슨 얘기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우리의 옛 격언 있잖아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이게 얼마나 적응이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 자라들을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어떤 자라들인가요? 네, 리먼 사태라는 자라들을 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혁혁한 자라 이 법칙을 통하게 만들었던 혁혁한 것은 우리가 홍익희의 대한민국 경제사에서도, 무역사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IMF였죠. IMF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뭔가 위기가 온다 싶으면 쉽게 공포감에 빠져드는 흐름들을 제가 지난 2년, 3년, 3년 가까이 됐죠. 3년 가까이 쌍방향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악재가 터졌을 때 아주 심하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한국적으로 조금 강화된 특성이 아닌가. 외국인들도 놀라긴 하는데 한국 분들은 조금 더 놀래더라 라는 게 제가 이제 경험해 본 필드에서 경험하게 된 유튜브 필드에서, 투자 필드도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유튜브 필드에서 느끼게 된 대목인데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너무 쫄지 마. 그 정도 아니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그 헝다 그룹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까요? 지금 앞서 잠깐 그 인사말에서도 인사는 안 드리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다른 분들이 다 다급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인민은행의 그 오퍼레이션이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김경환 애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또 김경환 애널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LPR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그 롤오버를 하잖아요. 그 롤오버를 하면서 공급되는 양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7일 900억 위안, 18일 1000억 위안, 22일 900억 이안, 총 2800억 위안이 순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단기간 내 최대 공급 규모라고 하고요. 또 만기가 1600억 LPR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때도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데, 이때도 순공급 양이 꽤 많다면, 지금 중국 당국은 현재 헝다 사건을 자기 손아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홍콩이 그 전전일 그 상당히 크게 흔들렸는데, 조금 거기도 심리적으로 과도했는데,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일날 홍콩의 행정장관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선거인단이 완전히 몰렸어요. 그래서 일단 홍콩 대중들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일국 이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축하기 위한 선거인단이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홍콩에 있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불안해할 수는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상하이는 어떻게 됐나요? 상하이 하나도 안 떨어졌죠. 올랐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졌어야 예의 아니에요? 그런 예의도 없이 올라버렸어요. 자, 그렇다는 건 중국 본토에서는 상당 부분 강화된 유동성이 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홍콩발 이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면 안으로, 밑바닥으로 넣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시장의 충격은 대략 0.5% 정도 수준의 충격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지금 한국 선물이 0.4% 조금 안 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오전장까지만 얘기고요. 오후장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이렇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일부 엿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미국 시장 본격적인 얘기합시다. FOMC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이퍼링에 나왔는데 주가 떨어졌나요? S&P 500은 0.95% 41포인트 상승하면서 4,395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는 1.00% 338포인트가 상승한 34,258, 나스닥 지수는 1.02% 150포인트가 상승한 14,896, 그리고 러셀 2000은 1.51% 33포인트가 상승한 2,21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두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러나 우리 각도의 TV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미 우리는 사전에 반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테이퍼링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상 뚜껑을 딱 여니까 별로 크게 여기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반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상승으로 반응한 데는 뭐가 있었다? 점도표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미국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 흐름은 달랐죠. 채권 시장 흐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 점도표가 앞으로 오기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앞으로 오지 않으니 장기물은 어떻게 됐다? 장기물은 떨어졌고 금리가 채권 가격이 올랐고 단기물은 이제 테이퍼링이 되니 금리 인상의 실질적인 흐름들이 가시화되겠구나. 단기물은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단기물부터 먼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2년물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오르는, 꽤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다르게, 앞으로는 이제 채권 시장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건데요. 장기금리는 좀 둔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단기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스탠스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부채 한도 협상도 지금 하원은 통과했어요. 뭐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공화당을 의식한 듯 부채 한도 협상을 왕창 올려서 왕창 미루는 그런 게 아니라 1년 한시로 하면서 지금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 정도 수준까지만 올리는 그런 좀 약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인데요. 한 번에 딱 해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되어지는 여건상 안 해주고 버티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흐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 있었던 발언들 한번 살펴보죠.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테이퍼링 발표가 다음 FOMC 회의 직후에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금 뉴스가 타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다. 저희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상하다. 지금 연준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무엇이다? 인플레이션을 계속 가속화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따져보면 코어는 무엇을 뺀 게 코어야? 무엇이 핵심 물가지표야? 소비자 물가지표야? 네,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하고죠. 그러면 오히려 주택가격의 영향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주택의 지금 착공과 허가 건수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라면 물가상승에 아주 가장 강력한 동인이 주택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항상 상회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고공행진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테이퍼링 이후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지금 일단은 오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시장에 수습을 주었죠. 어떻게? 자, 내년 중순 정도까지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죠. 그 11월부터 하면 뻔하지. 대략 한 150억 달러 내외의 금액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120억이나 150억 정도. 그러면 내년 중반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지나서 금리를 올릴 거니까 빨라야 내년도에 한 번. 그리고 내년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부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테스트가 거의 충족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용보고서가 괜찮게 나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괜찮게라는 건 매우 강력한 고용보고서를 볼 필요는 없지만 괜찮은 고용보고서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20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만 5-60만 이상 뭐 7-80만 이상 이런 정도 나오면 그냥 10월 테이퍼링 뭐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 발언들이 얼마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고용보고서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고용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용이 중요해 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매우 강력한 고용보고서를 볼 필요는 없지만 괜찮은 고용보고서 레인지를 확 늘려놨어요. 이게 도대체 괜찮은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옛날에 좋은 거면 한 100만 정도 뚫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괜찮으면 돼. 이건 뭐야 도대체? 제가 보기엔 30만에서 80만 레인지를 쫙 벌려놓은 거예요. 레인지를 확 벌려놔서 그냥 고용보고서 그냥 최악만 안 나오면 그냥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대체로 경기 회복이 추세를 유지하는 한 내년 중반쯤에 마무리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의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 전망 신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전망 나왔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4.2%. 자, 평균 목표 물가제가 몇 프로? 평균 목표 물가가 얼마? 2%. 평균 목표 1%인데, 그 전에 너무 안 좋았어. 뭐 1%. 어? 그런데 뭐 0.8%라고 쳐요. 근데 지금 2021년 전망치가 4.2 나왔으면, 그 다음에 2022년 평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이거 지금 한 2년 정도 땡겨왔죠. 평균 물가 2% 만들어줄 수 있는 한 2년치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연준이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 6월의 전망치는 3.4%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고요. 2021년 실업률 전망은 4.8%입니다. 6월 달에 2021년 전망은 4.5% 실업률을 전망했고 올해 GDP 전망치는 7.0%에서 5.9%로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낮아졌죠. 자, 이렇게 GDP 전망치가 낮아진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잘 이러는데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아주 웃기는 상황인 거죠. 장기금리 안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웃기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4년치 전망치도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치 2.1% 전망했고요. GDP 전망치는 2.0%, 실업률은 3.5%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분위기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2.1%는 물론 워낙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저 전망치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여하튼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곧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의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는 고용과 물가에서의 호전은 자산 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점도표가 어떻게 됐냐면, 점도표는 7명이 2022년도 첫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면 얼마예요? 0.3% 조금 넘어가는 거죠. 0.25에서 0.50이 되는 건데요. 기존에 7명에서 9명으로 점도표, 그 금리 2022년도 금리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7명에서 9명으로. 그러니까 점도표가 조금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2022년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0.3%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1%였습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터인데요. 자,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3% 상승했습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하는 거죠. 유가 잘 보자. 인플레이션을 볼 때 유가 잘 보자 하는 거였는데, 다시 72달러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기술주, 이미 소비재, 자산관련주들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 통신주는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3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통계를 내는데요.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2.0% 감소한 연율 588만 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6월, 7월 증가하다가 8월 다시 감소했고요. 자, 기존 주택 판매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봐야 되겠고, 그것도 그거지만 신규하고 착공 건수하고 허가 건수도 계속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착공하겠다라는 심리들이 상당히 강해질 건데요. 착공이 왜 문제냐면, 목재 가격은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댓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게 굉장히 올라서 집을 짓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올라요. 꽤 많이 오릅니다. 하이 디짓이라고 표현. 5% 이상, 그러니까 10% 가까운 한 자릿수의 그 가격 올랐다고 우리 댓글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